4km 주행 영상을 저희가 다음 영상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. 그래서 저희 서비스 받은 거 그리고 5,000km 탔는데 이 차가 어떤지 그래서 솔직하게 아주 리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지금 이제 주행 중이고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리고 있어요. 일단은 제 모델은 1.35 터보 모델이에요. 말리고 2019 말리고. 그래서 뭐 소음이 뭐 많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적으면 적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기존에 아바타 MD 2013년을 탔기 때문에 2013년형을 탔기 때문에 소음은 확실히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. 지금도 제가 일부러 노래나 이런 거 안 키고 주행을 하고 있는데 이 영상이 아마 잡음이 많이 담기지 않을 거예요.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연비는 제가 출퇴근용으로 주로 타요. 출퇴근 거리는 보통 한 저희가 15km 정도 되거든요. 근데 이제 왕복하면 30km 되는 건데 평균 연비는 한 11km에서 많게는 한 13km까지 나와요. 고속도로 주행을 하면 한 16km까지 연비가 나와요. 그래서 연비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모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추가적인 장점은 차체가 굉장히 묵직하기 때문에 달리면서도 무게감이 확실히 있어요. 무게감이 굉장히 좋고 그래서 사고 위험이 조금 제 느낌에는 현기차보다는 사고 위험이 좀 적은 것 같아요. 적은 것 같고 그리고 내부가 확실히 넓다. 내부가 확실히 넓어서 오늘 제가 아침에 뭐 외출하면서 무슨 기분을 느꼈냐면 제가 이렇게 체형이 엄청 있는 타입이 또 아니기도 한데 그냥 차에 뭔가 제가 살짝 얹어서 가는 기분? 그런 기분이 좀 들더라고요. 그래서 그만큼 차 내부가 굉장히 넓어요. 대형 세단만큼 안에 내부 공간이 넓다 하는 것도 장점이 되겠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 안드로이드 오토 기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 지금 제가 휴대폰으로 이걸 찍고 있어서 연결이 바로 안 되는데 누르면 카카오 앱이 연결이 되고 멜론이 연결이 돼요. 그래서 이게 아주 기능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좋다. 그래서 내비를 굳이 매립할 필요도 없는 모델이다 라는 부분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으실 거예요. 그래서 일단은 장점은 그렇게 되고 단점을 이야기를 하면 일단은 이거 마감 불량 났던 부분을 깔끔하게 해결을 했고요. 그리고 이거는 제가 나중에 아침에 시동을 틀면서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그 시동을 그러니까 오늘 어제 밤에 퇴근하고 차를 대고 오늘 이제 내일 아침에 제가 시동을 걸면 아침에 그 시동 걸고 나서 공회전 소리가 굉장히 심해요. 그래가지고 무슨 고무 씹히는 소리도 나고 그래서 이거 차가 고장난 건가 싶을 정도로 그런 조금 불편한 소음이 시동을 걸 때 발생을 한다 그런 부분이 있고 자 시동을 켜볼게요. 시동 공회전 소음 한번 들어보세요. 확실하게 오르막길이랑 비탈길 탈 때 힘이 딸려요. 힘이 딸려서 소음도 굉장히 크게 나고 이런 부분은 솔직히 안 좋은 것 같기는 해요. 근데 이제 1.35는 뭐 연비라든지 아니면 세근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유리한 부분은 있습니다. 근데 뭐 120, 130 이제 조금 고속주행을 할 때 소음이 좀 발생을 하고 힘이 딸리는 느낌, 특히 오르막 탈 때 힘이 딸리는 느낌이 있다. 요거는 확실한 단점인 것 같고요. 그리고 시동을 끄고 나서 차에 조금 앉아있으면 뭔가 엔진에서 덜컥거리는 소리가 조금 나긴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뭐 상대 뭐 다른 사람들이 막 차를 막 두드리는 건 줄 알았는데 엔진이 그렇게 조금 엔진 안에서 시동을 끄고 나서 좀 소음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불편한 부분인 것 같아요.
어디 어느덧 양평까지 왔는데 지금 보시면은 소음이 거의 없죠. 아마 영상으로도 소음이 많이 안 들어갈 거예요. 그래서 1.35 모델이지만 그렇게 불편한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모델은 아니에요. 주행 중에. 그리고 여기 뒷실내 좀 찍어주세요. 좀 내부가 좀 넓다라는 부분 좀 보여주시고. 네, 그래서 보통 이 정도가 됩니다. 이 정도가 되고 저는 모델을 추천을 해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서비스 센터에 대한 이제 영맨을 어떤 부분을 만나냐, 차 딜러분은 어떤 분을 만나냐가 쉐보레 차를 구매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게 될 것 같고,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한 5,000km 정도 타보니까 그런 부분이 한 장단점으로 파악이 될 수 있겠고, 그래도 저는 냉정하게 이제 제가 쓴 구매한 금액이나 이런 것도 생각해갖고 점수를 준다면 그래도 한 별 한 4개 정도는 줄 수 있는 차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. 다 왔는데 차를 없네. 그러면 2만. 아, 이렇게 하면은 이거 모자이크 하기 귀찮은데. 씨. 근데 뭔가 반짝반짝 빛난다, 그치?